자기들 인간의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무엇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다? 유전자.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질병입니다. 알았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다. 무엇에 따라 변하더라? 뜻에 따라서 변하더라. 그래서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면 그것이 이제 질병입니다. 저는 우리 한 여사님이 산소호흡기를 이제 아침마다 안 쓰게 됐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유전자가 변질됐다가 회복된 거야. 이게 왜 산소호흡기가 필요했냐 하면은 그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본인의 T세포라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T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자, 요게 요 하얀 거, 조그만 게, 동글동글한 게, 요게 T세포예요. 이 T세포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거를 공격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가, 왜 암 환자가 된 거냐. 그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겨나도 죽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여요. 지금 얘네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T세포예요. 건강한 T세포는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온 몸에 흩어져 있다가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쫙 집결합니다. 해서 암세포에 가장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T세포가 커지고 길쭉 넓적해집니다. 그렇죠. 길쭉 넓적해서. 이것은 이제 이런 현상을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이렇게 생겨서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것이 촥 켜집니다.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져서 켜게 해서 암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암 세포를 죽여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탁 켜지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줘. 그래서 우리가 암 때문에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물질이야. 예. 물질을 이렇게 유전자를 탁 켜서 생산하도록 해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이 꺼진 것을
켜주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가 와서 탁 켜줘. 그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지게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또는 생명. 그 생기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생명 생자에다가 에너지 기. 그래서 그 생기가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켜져. 또 이렇게 변질됐던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이게 정상화돼. 지금 우리 한여사님의 T세포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한여사님의 폐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죠. 얼마 동안 공격받고 있었죠? 1년을. 1년을 받고 점점 기침이 나오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산소 호흡기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한 달 정도. 예, 지난 한 달. 그래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 아하. 이 병원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뉴 스타트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에 산소 호흡기를 어떻게 해?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폐가 망가졌던 폐가 어떻게 재생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 그 본인의 변질됐던 T세포가 변질되려면 T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뭐가 있다고? T세포 안에 유전자. 네.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질된 T세포들이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활발하게 파괴를 할 수가 없어. 예. 네. 그래서 그 걸리신 병을 폐섬유화증이라고 그래요. 섬유화라는 말이나 간 경화할 때 경화나 섬유화나 경색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폐가 점점 망가져가지고 이 폐 조직이 폐세포가 죽으면 그 폐세포 안에 그 폐세포들이 죽은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흉터 조직 섬유 조직이라고 그래요. 흉터 조직을. 그래서 섬유 조직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흉터가 돼. 폐 조직들이. 그래서 섬유화, 흉터화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경은님. 우리 이경은님은 간 경화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 아시겠죠? 간 경화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여사님을 보면 경화가 된 것, 섬유화가 된 것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창생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비정상,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버린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돼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 치유되고 있는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소호흡기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가 많이 흉터화, 섬유화된 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우리 안 여사님이 이경은 이 여사님을 봤을 때 간 경화가 저렇게 좋아지면 나도 폐 섬유화도 좋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서로 힘을 주는 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 T세포, 변질되었던 T세포를 다시 정상적인 T세포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생명을 병이 악화되지 않고 회복시켜가지고, 내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그 힘은, 그 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힘을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자, 이제 흙이라는 말은, 진짜 이런 흙이라기보다 그 무슨 뜻이냐면, 물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질. 인간의 몸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무엇이다? 원자이다. 원자. 그래서 이제 이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온다? 양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을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그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적 인간에는, 안에는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자, 유전자도 물질입니다. 무슨 물질? 핵산이라는 물질이에요. 핵산. 핵산을 영어로 할 때, 그게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나 유전자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DNA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받아야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도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 에너지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원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못 들어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생기가 잘
안 들어가고 자꾸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가 막힌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다고 그래서. 그래서 기가 막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다 참 기가 막혀 죽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죽을 것 같아. 그렇다면 생기가 막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생기란 게 뭘까? 그 생기의 본질. 이제 요거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뭐 생기가 막히면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생기가 진짜로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잠깐 죽어요. 잠깐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절했다 그래. 자, 그러면 기절하면 잠깐 죽어요. 무엇이 사람을 기절하게 하나요? 기절한 상태는 생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지. 야, 저 사람 항상 생기가 넘쳐.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기가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생기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특별한 에너지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에너지야.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우리가 생기를 줄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생기란 게 뭐길래 그 생기가 막히면 우리가 기절할 수 있어. 기절을 했다는 말은 생기가 잠시 동안 꽉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아무 유전자도 더 이상 작동하지를 않는 상태예요. 언제? 어떤 경우에 사람이 기절을 해요? 혹시 여러분 기절 한번 해보신 일이 있어요? 마취. 마취는 생기 기절이 아니죠. 마취는 마취시키는 거지. 뇌를 마취시키면 생기가 뇌로 들어와서 뇌를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작동시키잖아. 그래서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해서 뇌를 작동시키는데, 마취를 시키면 생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의 감각이 전부 뭐예요? 마비돼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아주 귀엽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외손녀 딸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딸이, 예, 그 귀여운 외손녀 딸의 엄마 되는 자기의 딸이 엄마 하고 전화가 왔어. 누가 와서 애를 납치해갔대. 왜 할머니 기절해야 하네? 뭐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도 뭐예요? 너무 기가 막혀. 자, 그 이쁜 소녀 딸이 납치, 사람들이 들어와서 끌고 나가버렸대.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하기도 해. 억장이 뭐. 그럴 때 유전자가 꺼져버려. 기가 딱. 그러면 하나님은 생기를 계속 나한테 주고 계신데 무엇이 그 생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생기를 계속 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삶 요소가 있어. 사랑의 세 본질, 사랑의 본질을 결정해주는 세 가지 요소는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 사랑이 더러우면 사랑 아니야. 사랑에 거짓 있으면 그건 그 사랑도 아니야. 그렇죠? 사랑은 선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방금 딸로부터 걸려온 그 전화, 그 소식은 너무너무나 어떤 소식이에요? 악한 소식이지. 너무너무나 악한 소식. 어떻게 그 아기를 끌고 도망가 버렸네. 응. 너무너무 악해요, 안 악해요? 그래서 그 악함이 그 악이 나에게 꽉 몰려오면 생기의 본질은 선, 사랑이야. 그렇죠? 어. 그게 꽉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가 막힌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진, 선의 반대는 악이야. 이 악은 선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막아버려. 자,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속았어. 배신다. 속았어. 그건 거짓이야. 진실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진실 반대인 거짓이 나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와,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 미는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안 이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절할 뻔한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이래서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 생기를 받다가 그걸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많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기를 다시 어떻게? 풍성하게 생기를 받으면 꺼졌던 유전자들도 다시 켜지고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들도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자 변질됐던 T세포가 폐를 막 공격하고 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 뭐예요? 폐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고 흉터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산소 호흡기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됐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뉴 스타트를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될 때, 됐을 때,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딸이 둘이었는데, 딸 둘 낳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딸 셋이라도 좋아. 그랬는데, 세 번째 애기 낳을 때, 아들이다 할 때 제가 막,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딸 셋이라도 좋다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 그 미국서 이제 셋째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아기를 쫙 이렇게 꺼내면서 고추가 딱 보이니까 Dr. Lee, it's a boy. 그래. 아들이야, it's a boy. 그 제가 뭐, it's a boy! 자, 그래서 코노모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이 녀석이 자고 있으면, 자꾸 깨우고 싶었어. 깨가지고 웃는 얼굴도 보고 까꿍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지금 자고 있으니까 좀 빨리 깨라 빨리 깨라. 안 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깰 때가 거의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게 하려고 제가 어떻게 할게? 코에다가 대놓고. 아멘, 저 녀석이. 그러면 빨리 깨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대. 빨리 깨우라고. 빨리 깨워서 뭐 하게? 뭐 하게? 금방 제가 답 들었잖아. 사랑 주려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하나님은 빨리 사랑 주고 싶었어. 예,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그래서, 결국, 뭐를 주셨다는 얘기다?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뭐가 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이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야. 이 진리를 우리가 죽기 전에 발견해야 돼. 진짜 진리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사랑이 생명이요
생명이 곧 진리다. 생명이 곧 사랑이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병이 잘 낫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열흘 동안에, 지난 열흘 동안에,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야. 생명이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2부 세미나에 남자. 왜? 사랑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깊이 배우면 나는 생명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는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곧 뭐예요?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경책의 내용,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사랑이 고통이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하여튼 요즘 제가 전유진이 팬이 됐거든요. 너무 걔 노래하는 게 너무 참 좋아요. 트로시라는 그 분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유진이가 부르면 좋아. 그런데 전유진이가 사랑 노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맨날 죽겠다는 가사야. 그래서 뭐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어짐의 고통, 뭐 이런 거.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까?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를 병나게 해.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병나는 병이 뭐라, 무슨 병이라 불러요? 상사병이라. 유전자를 다 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야. 죽어가는 사람도 또는 죽은 사람마저도 뭐예요? 살리는 생기라는 에너지다. 자.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네, 우리 인간 조건적 사랑이다. 우리는 네가 내 조건을 맞춰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어떻게 보실까?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네.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해주니까 나는 네가 미워. 그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만 사랑이 사랑답지. 그래서 인간의 조건적 사랑은 결국 잘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 중심적 생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다 자기 중심적이야. 결국 자기 중심적 사랑이란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이기심이야,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런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걸 사랑이라 캐싸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많고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히고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에 이 스트레스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랑 또는 뭐예요? 이기심이야. 이기심. 그래서 그것은 이기심과 동시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 사랑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기심이야. 그리고 무엇이라? 지배욕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렇죠? 그거를 뭐예요? 욕심이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거는 자기 중심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뭐예요?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에 반대는 무슨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지배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과는 반대는 뭐예요? 지배한다와 지배의 반대는 섬기고 싶어. 그렇죠? 응.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창조, 만들었다? 에, 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지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을 섬겨, 너희들. 나 잘 모시라고. 그 지배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섬기려 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하나님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목숨이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바치겠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어떻게?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거야. 죽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앞으로 좀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 뭐 하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거를 영생을 주셨어.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 여러분, 교회에 댕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 댕기는 거를 종교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종교 행위라고 그래. 그러나 실제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도록 한 책임은 목사님께도 있어.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기심,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지만,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라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사랑. 착하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하실까? 예를 들어, 김정은. 우리는 자꾸 김정은이는 빨리 하나님이 벌 줘서 콱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공통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못 믿어. 우리가 어디까지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우리는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신다. 이거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김정은이보다 훨씬 착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내가 깨달았을 때, 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나를 천국에 가도록 이미 그렇게 조처를 해 놓으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탁 이해가 가면 생기가 돌잖아요, 벌써. 아, 그러네.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이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는. 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또 이렇게 읽어야 돼.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악한 자에게 또 여러분 이게 누가 말씀한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아 빨리 교회 가자. 늦게 가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건 꼭 누구식이야? 우리식이야. 우리의 조건적 우리 인간들의 식대로 하나님도 우리식 거지. 교회 늦게 오면 이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이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자 여기는 섬기는 하나님 여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악할지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악한 자, 또는 무슨 자?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어떻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 또, 사랑하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지. 그래서, 사랑한다면 화내야 돼요?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시지 아니하는 한다는 말 있게 없게 있어요. 우린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맨날 화를 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집사람은 상당히 완벽주의야.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로 이제 피곤한데,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보,
오늘 설거지는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대로 빨리 자. 그러면 꼭 해야 돼. 부엌에 이거 예, 부엌에 더러운 설거지 거리가 있으면 이게 잠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구태 그걸 또 설거지를 다 하고 자니까 자고 아침에 보니까 여보 나 몸살 난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설거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그러시죠? 어? 화를 냈다니까요. 그 사람은 전처야. 그건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럼 이제 그래서 여보 그런데 왜 자꾸 화를 내?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 사랑하니까 성낸대. 말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하니까 성 안 내지 뭐. 그러니까 사랑하면 화내야지. 사랑하니까 이게 말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 우리 이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배워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여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꾸 이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은 성 안 내신다 이 말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성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너희들은 못해 이 말입니다. 너희들 이런 사랑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부르는 사랑은 다 이거 못하잖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박수.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 사랑한다 켜놓고 또 성냈네. 사랑한다 켜놓고 또 무례하게 행동했네. 나는 큰일 났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고 나에게 성내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와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린 자꾸 이거를 내가 해내야 아이고 나 오늘 또 마누라한테 성냈네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가기 뭐예요? 글렀네.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이거 못 해내면 나는 걸렀어. 이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환자도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이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유전자 켜요 안 켜요? 그게 생기 아니에요? 생기지.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 유전자도 다시 켜주고, 죽어가는 우리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들도, 산소 없으면 숨쉬기 어려운 나도 산소, 호흡기 없이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생기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생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부 세미나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뭐를 찾아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꺼졌던 유전자가 반짝 켜지고 생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망가져가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회복돼 가면서, 간경화 간암도 나아가고 있고, 간이식 안 받으면 가망 없다,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간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숨 모시던 산소, 호흡기 없으면 모시는 산을 숨쉬게 하고, 이렇게 하나, 여기서는 약 같은 거 안 주잖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지, 이상국 박사가 여러분 유전자에게 뭐 해드리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박수 안 쳐요. 이상구 박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런, 그게 좀, 거기에 박수 치려고 하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러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해주는 것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생각하지 않아? 악한 것을 생각하냐. 죽여버릴까, 이 새끼, 그냥. 하나님은 온통 사랑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거는 뭐 좀 너무 거창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단순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알 수 있어요. 보면 사랑, 여기는 이제 사랑은 does not insist. insist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insist,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고집피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love does not insist. 그 뭐를 insist한다? insist on its own way.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주세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뭐를 주마? 선택권을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을 인간이 선한 선택권을 주니까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안 준다면 일찌감치 뭐요? 안 만들어 놓으면 돼.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거는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선택하지 말라.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면, 조건적 사랑이라면, 첫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둘째, 만들어 놨을 때, 인간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여자가 손을 이렇게 뻗을 때, 탁 손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년아.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하, 이 큰일 났구나. 애들은 이제 변질되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권을 줘야 돼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뭐를 줘야 돼? 선택권을 줘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죽게 됐어. 죄의 삯은 사망이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이 죄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생명나무만 먹으라 그랬는데, 생명나무에게 등을 돌리고, 무슨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을 해버린 거야.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게 됐어. 그런데 팍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어떻게? 않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그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들 대신 죽게 해서 우리들은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언제부터 짰다고? 그렇죠.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를 떠나고 죽을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할지라도 나는 얘들을 다시 뭐요? 구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계셨다. 와, 이거를 하셔야지. 이런 하나님의 큰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오늘 남편한테 신경질을 내고,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 째째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꼬장꼬장하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 예.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은 선택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네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네가 따라하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벌 줄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 선택대로 하지 않고 네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게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악한 자도 사랑한다. 그리고 선택권은 뭐예요?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예요? 선택권을, 선택의 자유, 선택 자유를 주신대. 자, 그 다음에 또 악한 자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은 뭐를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원수도 사랑을. 우리 조건적 사랑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를까?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모르고 교회 댕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예.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나쁜 생각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벌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니고데모한테. 그 거듭나면 어떻게 될게? 생각이 확 달라져요. 첫째, 누구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와, 우리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과, 그렇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그런 철저한 조건적 사랑. 엄마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떡한다고? 용돈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도 뭐 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 네. 이건 다 우리 인간의 사랑, 조건적 사랑이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진 그런 눈으로 더 이상 보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배워 보니까 와, 우리는 이제까지 뭐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랑이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안 돼. 왜?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떻게 하면 돼? 죽여버리면 돼.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들도 어떻게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 돼?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참기 어려운 나라가 지금 어디요?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배웠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여러분, 그 진리, 진실 속에 생기 있어요, 없어요? 생기 있어요. 이야,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럼 우리가 기가 딱 맥힌다고. 유전자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진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이 생명은 이 바로 진리.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병이 들어서 투병 중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무조건 하고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이거는 못 참아.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못 참는다고. 우리 이혼하자.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탁탁탁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 탁 쳐내버리고 금방 뭐 죽여버리고. 그러면 질서 있게 잘 돌아가서 좋겠죠. 그러나 질서가 있는 대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 있게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화내고 잘라버릴 거예요. 하나님 안 참아.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살면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기 딱 좋아.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나를 뭐예요? 나를 죽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이해가 전혀 없이 나도 철저히 조건적이면 우리 인간들은 각자가 서로 다 조금씩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정상적으로 이기적이요? 아니요. 이기죠.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있을 수 밖에 없고, 병이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천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과 사망의 차이야.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는 죽음과 영생의 차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성경 여기저기를 제가 잘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사랑이 있는 줄 없는 줄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받을 때 나의 유전자들은 어떻게 다시 회복돼서 놀라운